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100명 돌파 기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090분의 구독자님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컨텐츠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품 하나를 샀는데 이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갤럭시 탭 S3입니다. 9.7인치 모델이고 와이파이 버전 모델이에요. 올해 초에 사서 반년 넘게 썼는데 태블릿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패드 미니 5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3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하게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광주 내려갔을 때나 또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이제 맥북을 들고 다녔어요. 그때 광주나 또 미국이나 맥북을 들고 다니면서 편집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1.3kg밖에 안 되는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마우스, 그 외장 하드, 충전기, 노트북 케이스까지 생각하면 2kg를 가방에 메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즉석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본 컷 편집만 어느 정도 완료가 돼도 복귀를 해서 컴퓨터로 편집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패드를 하나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청년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이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별매로 애플 펜슬 1 구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갤럭시 탭 S3 대신에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갤럭시 탭 S3의 사이즈는 9.7인치에 429g인데 이 아이패드 미니 5의 사이즈는 7.9인치에 308g입니다. 이건 LTE 모델이어서 8g이 추가된 308g입니다. 두 모델을 들고 있으면 확실히 이 모델이 좀더 무겁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케이스도 무시를 못해서 500g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이스 추가하고 애플 펜슬 추가해도 400g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사이즈부터 좀 많이 차이가 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 갤럭시 탭에는 없는 어플이 아이패드에는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출장 갔을 때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핸드폰으로 작업을 했는데 베타 버전인 것 같다 싶어서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갤럭시 탭에는 루마 퓨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1차 편집만 해놓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짜잘한 거라든지 맥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때 이제 맥북으로 넘겨서 작업을 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아이패드 맥북은 연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랍 같은 걸로 이제 토스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맥북과 아이패드 또는 이제 맥북과 아이폰 조합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아이패드와 맥북 조합으로. 그래서 루마 퓨전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짧게 갤럭시 탭 S3와 아이패드 미니 5를 비교해봤고 제가 왜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하고 또 루마 퓨전을 결제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